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효진입니다. 중요할 때또 나오셨어요. 우리 감염자 숫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아까도 잠깐 들으셨겠습니다만 매일 아침에 발표되는 확진자 수 때문에 주가가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고, 예, 그만큼 예민해졌어요. 특히 다시. 오늘 좀 다시 200명대 초반이거나 네. 100명대를 모두 다 소망은 했지만 최고가 5월 이후인가요? 4월 이후에는 최고치를 이제 그랬죠? 기록을 한 예. 상황이죠. 내일은 어떨지도 또 궁금하긴 한데, 네.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확산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걱정했던 것만큼은 좀 덜한 것 같기도 하다는 네. 의견 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일단은 글로벌 코로나 현황 데이터부터 네. 업데이트를 좀 해드려야 될 예. 것 같은데, 초반에,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단어가 이제 막 나타나고, 2월 저희 구정 때부터 해서 정말 올해는 코로나로 다 가네요. 구정까지 나왔네요. 벌써 9월이에요, 9월. 아, 예. 아. 구정부터 시작해서는 그때 이제 이걸 단계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초기 단계에는 감염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사망자 수는 이제 그러니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감염자 수는 사실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진단 키트가 보급이 안 되는 관계로, 그렇죠. 지금도 아마도. 예, 그래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 못지않게 사망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네. 한 3월 중순 말부터는 의료 시스템도 약간 정비가 되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락다운을 하면서부터는 사망자 수는 다행히도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치가 한뭐 7천 명, 8천 명 일간으로 네, 글로벌이요. 글로벌리. 라고 했다면 4월 중순 정도가 최저치였던 것 같은데 4천 명 정도까지 늘어났고, 최근에 유럽도 그렇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6천 명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사망자가요? 네, 예. 1일당 예. 지금은 한 5천 명 정도로 지금 낮아진 상황이에요. 사망자 수가. 이렇게 몇천 명인데 이거를 줄었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좀 씁쓸하기는 한데, 일단 사망자 추이는 그렇고요. 감염자 수 추이는 25만 명. 네. 그러니까 이게 몇 배인 거죠? 500배 아닌가요? 네. 감염자, 네. 사망자 대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감염자가 이렇게 꽤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뭔가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또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네. 있기도 해요. 한국에서도 이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된다, 뭐안 해야 된다, 이제 각자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면적인 락다운을 했던 이런 국가들을 보면은 사망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걸로 보여요. 일단 감염자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자를 막는 이유는 사망자를 막기 그렇죠. 위함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사망자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는 이제 상상을 못했던 이제 락다운을 결정을 했다가, 사망자 수가 3월 중순, 4월 가면서 이렇게 줄어들면서부터는 네. 주식 시장도 그래서, 예, 금융 시장도 사실은 이 이후에도, 그러니까 주가가 3월 한 20일경부터 글로벌 주식이 랠리를 펼쳤잖아요. 네. 계속 감염자 수는 늘어나고 있었어요. 7월 초까지도. 네. 계속해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랠리를 펼쳤던 데는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좀 안타깝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사망자 수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일부 예.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내는 것처럼 이 정도면 한 절반 혹은 3분의 1은 컨트롤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락다운의 영향도 가능성도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매일 발표되는 게 감염자 수인데, 확진자 수. 그건 월요일 되면 좀 줄어드는 이유가 주말에는 잘또 검사 잘안 하니까 그렇다면서요. 그러니 확진자 수 자체가 그리 의미 있고 우리가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 숫자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를 컨트롤하든가, 진단을 시행한 숫자 모수 대비 어느 정도가 감염자로 밝혀지느냐, 이 비율을 봐야 되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요. 결국은 뭐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다 봐야죠. 이제 치명률도 보고, 예, 진단하는 사람 대비해서 얼마만큼 확진 판정을 받는지 이제 이런 네. 것도 보아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한국을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브라질, 인디아 같은 국가들은 계속해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다가 미국은 지금 감염자 수 증가 속도가 둔화된 지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7만 네. 명까지 예. 찍었다 지금 4만 명 언저리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유럽 국가 일부에서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한국은 이제 10여 명 혹은 한 자리까지도 네.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오늘 441명이었죠. 441명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네. 독일, 뭐 유럽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네 개가 유럽에서는 가장 큰 국가이거든요. 경제 네. 규모로 예. 해도 인구로 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가장 좀 심각하게 3월 말 4월 초에 일별 확진자 수가 아주 최악일 때 9,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쭉 줄어서 100명 이하로도 내려갔었다가 이번 주 초에 8,000명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전 최악까지 다시 올라간 거죠. 아, 100명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네. 그렇게도 번지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여전히 이제 사망자 수는 100여 많아도 이제 100여 명 언저리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에서 지속이 되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이 그래도 몇백 명대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스페인이 가장 좀 최악인 상황이고요. 네.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는 예전에 뭐 한 만 명 언저리까지도 갔다가 마찬가지로 100여 명 뭐 언저리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뭐 2천 명, 3천 명, 4천 명 그러니까 절반 이하의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피크 때에 비하면 네. 그래서 스페인이 좀 유독 좀 굉장히 많이 취약한가 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나머지 국가들은 예전에 3월 초 중순 이때 심각했던 거에는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거에는 아직은 절반 정도 그리고 기울기도 3월 초 4월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물론 이게 없어지는 게 가장 이제 좋겠지만 지금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3월 중순 이후에 어떻게 랠리가 가능했을까? 중앙은행의 바축카포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중앙은행의 전면 등판이 네. 있었고 그리고 중국을 보고 한국을 보고 일본은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이게 잡히기는 하네. 그러니까 감염자 수가 줄기는 하는구나. 유럽 특히 먼저 봅니까? 네. 중국까지는 근데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통계 이야기도 네,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한국도 이제 이렇게 감염자 수가 잡히고 그게 유럽에서도 그런 같은 모양의 차트가 나올까? 미국도 그럴까? 근데 유럽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락다운을 하니까 어느 정도 잡히기는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감염자 수가 계속 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은행이 등판했다면 주식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으니 이제 반등이 가능하다 네. 예, 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뒤에 잭슨홀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중앙은행이 계속 유동성 공급이든 저금이든 지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그래도 글로벌에서 사이즈도 한 4분의 1 정도 되고 주식시장으로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미국은 감염자 수가 줄고 있단 말이죠. 네. 미국이 계속 줄어준다면 유럽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약간 표현이 이상하다. 번갈아 가면서 네, 예. 네. 글로벌 팬데믹인지 아니면 일부 국가에서 문제가 나타나는지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미국이 줄어드는 건 미국이 좀 거리두기를 해서 그래요? 아니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 듯하던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뭐 마스크를 가지고 다퉜다 뭐 이런 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걸 그분들 마스크 쓰기 시작했죠.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마스크 이제 좀 쓰라고 해도 말 안 들으시던 분들인데 뭐 효과가 있었다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미국에선 네. 더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마스크도 이제 착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예.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조합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까 그리고 이게 다시 글로벌 미국 미국과 중국까지도 다시 악화되는 팬데믹이라면 사실 거기서는 위험자산은 정말로 아닌가 봐요. 네. 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 중국은 발표되는 통계에 의하면 여전히 50명 언저리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감염자 수가 늘고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아니죠. 좋은 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랑 중국의 안정 그리고 저금리의 지속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위로 예, 속도는 다르지만 가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해결된 게 아니라서 경기 지표는 계속 나쁠 텐데 최악의 경우보다는 좋겠으나 작년 대비하면 뭐 웬만하면 다 나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예. 마이너스 몇십 프로씩 나오는 뭐, 지표들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주가는 어딜 바라보고 가는 것인가 늘 우리가 몇 달 동안 그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큰 변화가 이 확진자 수나 바이러스 확산 가지고는 변수는 아닐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 회복 속도는 확실히 좀 유럽 지역은 누울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에서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 아까 박재영 사장님도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지를 한 6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발표하거든요. 뭐 근로, 그러니까 일터에 잘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네. 공원엔 얼마나 가는지 그로서리엔 얼마나 가는지 뭐 이런 것들 한 대여섯 개를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서 생산과 관련된 근로지수하고 사람들이 밖에서 리테일 하고 그러니까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그 두 개가 소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호전되고 있어요. 정상으로 정상이 0이거든요. 코로나19 이전이 0으로 네. 해서 예. 0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되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0이면 이상 없음인 건데 독일은 오히려 조금씩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은 3, 4월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시 조금 재택근무를 더 한달지 아니면 공장이 닫는달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지표로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활동도 좀 위축이 되고 근로활동도 지금은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시장은 뭐 원래 이 정도는 될 줄 알았어. 확산되면 좀 둔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나 봐요. 아직은 그러고 저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감염자 수가 다시 중요할 것 같아요. 유럽이 여기서 유럽도 다시 줄어야죠. 감염자 네, 수가 예. 줄고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그래야 되겠지만 여기서 미국하고 중국까지 보태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아주 어렵죠. 미국은 확진자 숫자는 피크보다 좀 줄고 있고 네. 워낙 많기도 많습니다만 네. 여전히 명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한 나라의 케이스여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일본 데이터를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5월 초에 그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소비를 장려하는 프로모션 그러니까 정책을 해서 예. 감염자 수가 오히려 다시 2차 팬데믹이라고 하긴 좀 못한데 줄었다가 다시 늘었었거든요. 한 50여 명까지도 줄었다가 2천 명까지도 다시 늘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 800명 정도 2천 명 찍고 다시 800명까지 내려오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느슨하게 하면 좀 늘어났다가 다시 조금 강하게 하면 줄어들었다가 아직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시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7월 달에 감염자 수가 다시 늘었으니까요. 유럽도 안정적이고 한국도 안정적이고 미국도 이제 주내만에 할 때 혼자 좀 감염자 수가 늘어났었던 거였거든요. 네, 예. 약간 좀 다른 국가랑 다른 흐름, 약간 튀는 흐름이었는데 그때 환율이 되게 불안했을까,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렸을까, 초기에는 조정을 받았어요. 일본도? 주식도에 예, 한 예. 3, 4% 정도 조정을 받고 환율도 약간 안전자산 선호 같은 것들 때문에 강세로 흘러가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다만 폭은 감염자 수가 2천 명까지 늘어났던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미하게 환율도 7월 한 달 동안에 저점하고 고점하고 3% 여기도 3%네요. 3% 정도 네. 예, 움직였으니까 평상시에도 사실 한 달에 3%는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은 그렇게 이거를 막 다시 시작되나 봐라고 이제 반응하지는 않았던 게 일본의 경험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다면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코로나가 잡혀서 이제 잡혀야죠. 네. 우리나라에서 확대되면 네. 확산되고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 일본 뭐 혹은 유럽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정말 위험해 이런 이슈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특히 투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뭐 2분기 미국 GDP가 나왔는데 뭐 마이너스 32, 뭐 독일 GDP 뭐 마이너스 10, 뭐 되게 상상하지 못한 숫자들을 네.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이번 주 재택근무인데 재택근무를 하면 다 당신 다음 주 재택근무니까 뭐 PC 이런 걸 준비하고 뭐 전화기를 착신하고 이제 몇 개 이제 네, 네. 예. 절차가 있고 가서 뭐 어떻게 일을 해라 지침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 갑자기 나오지 마세요. 게다가 재택근무 같은 것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일시에 이게 돼버리다 보니까 네. 아무도 못 돌아다니게 한 것도 가장 큰 이유였지만 준비가 없어서 이거를 약간 조금이라도 상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이에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가 있거든요. 한국도 최근에 근로활동지수는 마이너스 17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지난달은 어땠나? 또 일부 그래도 이제 뉴스로는 뭐 어느 재택근무를 뭐 최초에 시도했던 이 기업도 뭐 정상화되고 해서 얼추 정상화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정말로 0이었더라고요. 정상이었더라고요. 지난달에는 네. 아, 재택근무 끝. 네. 다시 올해 초로 돌아와 네. 아니면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다른 국가에 비하면 0에 이렇게 붙어 있는 네. 그림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한국도 지금 다시 막 다 재택근무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근로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경제에도 네. 하방 리스크가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가 보지 못한 숫자를 그러면 보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게 제일 큰 걱정인데 네. 먼저 겪었던 일본의 7월달 생각하면 주식시장은 약간 반응하고 말았으니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하나 있고 우리는 그래도 재택근무와 관련한 다양한 인프라가 미국, 유럽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보면 혹시 더 확산되더라도 GDP의 충격이나 이런 건 덜하면 덜했지 더할 건 없다. 연준만 뭐 좀 실수 안 해주면 괜찮다는 의미네요. 그런가요? 연준 얘기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면 네. 시장은 연준에 대해서 뭘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잠깐도 언급하셨듯이 갑자기 이러다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 공급을 끊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한다면 저는 미쳤어요 연준이 왜? 왜? 기껏 살려놓고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지난 3월, 4월 생각해보면 이제 안 하던 일까지 막 하면서 두 팔 걷어붙이고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동안 전통적인 중앙은행 상과 관련하면 체면 다 걷어붙이고 근데 그것까지 해놓고 뭘 이제 와서 뭘 그럴까? 그런 생각은 저는 드는데 시장이 좀 다른 걸 보는 모양이죠. 그렇게 뭐 이러다가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지 거기까지도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이렇게 투자할 때 잘하는 사람 같네요. 투자는 모멘텀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레벨,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신 건 수준이잖아요. 그럼 연준이 이렇게 방향을 바꿀까? 이렇게 방향을 바꿀까가 아니라 네. 한 1의 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0.5로 가는 거에 반응을 하는 게 저는 주식이 되었건 금리가 되었건 환율이 네. 되었건 원자재가 되었건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과장을 좀 못하면 맥시멈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이 뭘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요 네. 지난 3월에 혹은 4월까지 다 할 거다 하고 네. 그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3월에도 선물 하나, 4월에도 선물 하나, 5월에도 하나, 7월에도 하나 준 거예요. 그러면 8월에도 하나 줘야지라고 받을 수 있을 텐데. 아, 뭐 걷어들인 건 없기는 한데 예. 이제 일별로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수십억, 뭐 수백억씩 사던 거에 비하면 최근에 좀 자산을 덜 사긴 하죠. 그래서 연준 자산 규모 차트를 아마 증권사 보고서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렇게 무슨 스몰캡 주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훅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별로 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멘텀인 거죠. 막 100의 속도로 막 자동차가 달리다가 네. 10 이러면 앞으로 안 가는 건 아닌데 네. 100 달리다가 10 가면 큰 차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요. 네. 그 부분이 시장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안 사주는 거지. 매일 환자라서 계속 떠먹여주다가 혼자도 드시네? 그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안 떠먹이잖아요.
그게 케어의 수준이 달라진 건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별일이 없고 다 소화되니까. 예전에는 시장에서 소화 안 되는 게 워낙 많으니 그걸 다 연준이 사줬는데 그래서 바닥을 지켰는데 연준이 굳이 안 해도 시장에서 다 알아서 사고 거래하고 안정된 지표를 보이니까 요즘은 특별하게 할 일 없네라고 하는 걸 왜 일을 안 하세요? 연준 이렇게 물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건가? 뭐 좀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제가 네. 연준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보고, 제가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라 네, 이거죠? 날 보고 뭐 더 어쩌라는 네. 거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좀 지금 경제가 뭐 주식을 떠나서 연준은 사실 주가를 관리하는 곳은 아니니까 네. 경제가 뭐 조금 회복을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온전한 상태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더 연준이 다 이렇게 지켜줄 테니 네. 자 기업가들 투자도 하시고요 소비도 하시고요 이러면서 이제 경제를 좋게 만드는 게 연준이 노린 그러니까 예. 연준의 이제 타겟인 예. 건데 그거를 조금 속도 조절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그럼 요 속도로 좋아질 수 있을까 단순히 이제 유동성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걱정을 하게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한 국가, 그러니까 경제는 세 가지 주체로 나뉘잖아요. 기업, 국가, 기업 가계, 가계, 정부. 정부. 예. 그런데 저는 이게 레버리지가 높은 거를 제일 잘 봐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채를 100으로 놓고요. 가계가 몇 프로인지, 기업이 몇 프로인지, 정부가 몇 프로인지 구할 수가 있, 3등분 있죠.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계 부채가 이렇게 쭉 늘어날 때가 있고요. 네. 정부 부채가 늘어날 때가 있고 기업 부채가 늘어날 때가 있고 그게 약간 시기별로 예. 좀 다르더라고요. 나라마다도 좀 다르고. 네.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대에는 가계의 부채가 쭉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중요했던 거고 부동산 시장이 잘 됐던 거고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부채가 많아지니까 되게 위험해요. 이게 아니라 제일 왕성하게 빚을 내서 활동을 하는 주체인 거예요. 시장에도 그만큼 파워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빚이 예. 많아지는 게 위험도 하고 중장기 리스크도 커지지만 호황의 결과죠. 결국은 빚이라는 핵심은 네. 재해인 거다라는 예. 거죠. 2008년 이후에는 압도적으로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라기보다는 중앙은행 네. 중앙은행의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지금도 많고 여기서 더 많아지긴 어려울 거야. 그리고 한 불과 3-4년 전만 해도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줄어들 경제가 좋아져서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되게 행복한 상상을 할 때도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압도적으로 부채가 많은 것도 중앙은행 네. 근데 거기다가 더 많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이 소비하는 것만큼 좋아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저는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중앙은행인 거죠. 네. 거기에 예. 파생되는 금리인 것이고 그래서 중앙은행의 그 단어 하나 그리고 얼마나 더 몇의 속도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가에는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네. 저는 약간 당연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뭐 중앙은행 보고 더 어쩌라는 거야. 중앙은행 눈치를 시장이 가장 많이 보는 예민한 시기다. 그렇죠. 지금 시장을 끌어가는데 가장 많은 파워를 주는 곳이니까요. 별거 아닌 살짝 네. 무표정이나 그런 네. 것도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슴 무너져 내리게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마치 뭐 한 10년 벌써 10년이 됐네요. 이렇게 중앙은행 자산이 확 늘어난 지가 12년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10년 미만의 주식 투자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은 계속 연준만 제일 중요해. 그 전에도 네. 물론 중요했죠. 그런데 사실은 2000년대에는 소비가 더 중요했고 뭐 기업의 투자, 중국의 성장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죠. 그래서 네. 그게 가장 전 주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주연이 지금은 아직도 중앙은행 더 주연 메인 너무 솔로 주연이라고 그래야지 되나 그거밖에 네. 안 남았다 이거죠.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중앙은행한테 뭘 좀 해달라고 하는 게 객관식으로 좀 있어요? 뭐라도 좀 해가 아니라 이런 것도 좀 해줘봐 하는 게 다양하죠. 많죠.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내일 오늘 밤인가요? 네. 잭슨홀 회의를 하는데 저금리를 지속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여기서 어떤 방안을 채택하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금리 지속을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을까 저거를 하지 않을까 특히 물가 목표에 대해서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요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하루하루, 요즘은 하루하루가 중요하니까. 네, 예. 저는 이번에 잭슨홀에서 막 잭슨홀이 끝나고 막 주가가 막 야호 이러면서 되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요? 왜요? 너무 찬물을 끼었나?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연준이 더 서프라이즈를 내보낼 상황인가? 연준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좋은 것도 되게 많은데 주택 지표가 정말 좋아요. 예. 매 거의 매번 거래량도 서프라이즈.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많고요. 뭐 착공도 늘고. 그래서 어머 미국의 막 감염자 수가 7만 명이라는데. 뭐 이렇게 많이 부동산 거래를 하실까? 그러니까 자꾸 집을 지어야 숨죠 그 안에. 네, 그래서 미국의 주택 지표 서프라이즈가 나고 네. 있고 주가도 최고치이고요. 그래서 자산 가격만 보고 연준이 그런 뭐 되게 중요한 정책의 결정들을 하지는 않지만 실업률은 그리고 두 자릿대니까 여전히 경제는 안 좋지만 이렇게 보니까 물론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고 경기의 하방 리스크는 더 높지만 주택 가격은 최고치, 주가도 최고치. 그럼 여기서 저 같으면 아까 박재영 사장님도 카드 이야기 네. 더 몇 개 더 카드가 남았나? 이런 얘기 안 하셨었나요? 예. 네, 네. 근데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최고치인 상황에서 여기서 서프라이즈를 빵 터트려야 될 때인가는 저는 하나 좀 아끼고 싶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경기 좋으니까 경기가 좋은 건 아닌데 아, 자산 가격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만약에 안 좋다. 실업률 두 자리, 주택 가격 폭락, 주가 폭락이면은 이제 두 팔을 걷어붙이죠. 뭐라도 한마디에서 심리를 좀 살리겠죠. 예, 예. 예. 그런데 경제는 여전히 힘들다. 그런데 주택 지표 서프라이즈 주가 최고치면은 한 반개 정도가 연준 입장에서는 그냥 지켜보고 가만히 있고 싶은 게 지금 솔직한 마음이라는 뜻인가 봐요. 가만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 시장이 한 100을 기대했는데 150 이럴 상황은 전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지난번 FOMC 때도 뭐 스탠스가 바뀐 것이냐 실망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주택 지표나 주가를 보면서 왜 막 서프라이즈를 연준이 내보낼 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은 오버해서 뭘 해줄 타이밍은 아니다. 네. 그러니 잭슨홀에서도 그럼 그런 정도의 뉘앙스일 거고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럼 그런 수준은 좀 아니라 뭐 하나 선물이라도 그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겠다. 아니면 더 좋은 건 유동성을 뭐 더 공급하겠다. 예. 아니면 딱 못 박아서 몇 년까지는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명문화를 네. 하든지. 그러면 약간 속 편하죠. 네.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시장에 내버려 둬도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일까요? 거기 그 판단이 달려 있을 텐데 뭔가 좀 유동성을 더 공급해 달라고 시장이 할 만한 시장 입장에서의 명분 혹은 그런 게 좀 있나요? 위험한 시장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건 이렇게 대답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늘 유동성을 원하죠. 주가를 좀 더 부양하기를 원했으면 좋겠다 연준이. 그럼요. 네. 너무한 거 아닌가 시장. 지금 다른 데는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데 주식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건 글쎄요. 뭐 시장은 그럴 만하죠. 당연히 그건 그러려고 투자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연준은 굳이 그렇게 급하게 화답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는 네. 뉘앙스네요. 여기까지는 제가 좀 김 빠지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연준이 지금 이번에 잭슨홀이 아마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이제 곧 연준의 통화정책 리뷰를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이 리뷰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잭슨홀에서? 네. 그거를 이제 이번에 말할 수도 있고 다음번 FOMC에서도 말할 네. 수 있어요. 아마 예. 이번에는 약간 에키스 혹은 예고편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연준이 통화정책을 리뷰하는 게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만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도 하는 나라 이거는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리뷰는 매번 할 텐데 네. 이걸 공식적으로 뭐 이런 변화가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를 네. 연준은 처음 해요. 그래서 이번이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예. 2018년 겨울쯤에 제로금리로 다 낮아진 거에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경험한 이후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로금리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앞으로 통화정책은 이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쫙 정립을 하자. 그래서 2022년, 2020년 상반기에 우리가 리뷰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사실은 1년 반 전부터 예고되었던 이벤트. 코로나와 무관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하게 되기는 했지만. 안 하던 거지만 이제 하겠다고 네. 했던 걸 한다 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리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물가 목표제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인지, 연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까지는 잠시 후에 잠깐 쉬었다가 그 세 가지 질문은 좀 따로 드려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요즘, 당신의 금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담배에 포함된 4천 종이 넘는 유해 성분은 아무리 씻고 열심히 관리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당신의 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흡연으로 쌓인 유해 성분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결심을 위해 비리베르떼에서 단계적인 금연을 돕는 금연 보조제를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비리베르떼를 검색하시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제의 신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 매수, 매도. 잘 안 보이네. 매도. 지선 씨 뭐하나? 주식 매수 중인가? 저 매도 눌렀는데요? 어디 봐. 이건 매수 눌렀잖아. 정말이네. 속상해. 나 매도하려고 했는데. 눈이 건강해야 투자도 잘 되지. 자, 이거 한번 써보게. 혁신적인 VR 테크놀로지 VR-Gen 101 미국 FDA 의료기기 1등급 승인 2020 브랜드 K50 기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우와, 이제 잘 보여요. 건강한 눈으로 다시 매매 들어갑니다. VR-Gen 101 꼭 명심하시게. 네, 맞아. 여쭤볼 만한 게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그동안 연준이 안 하던 통화 정책 리뷰라는 걸 한다. 네. 그건 자, 통화 정책에 대해서 너희들 쭉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봐라고 하면 쭉 설명해 준다 이거죠. 아마 이제 9월 FOMC에서 그 리뷰는 정식으로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리뷰가 그냥 리뷰, 우리 이랬어 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올해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보호무역에 들어가고 2008년 이후에 제로금리를 경험하고 유럽의 금리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이런 네. 1년들의 이제 사건들을 보면서 중앙은행들이 한 20, 30년에 걸쳐서 파해오던 룰과 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어그러졌어요. 제로금리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하지? 국채금리 마이너스에 우리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네. ECB는 물가, 연준은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통화정책을 해왔는데 이 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세팅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리서치를 쭉 하셨을 것 같고 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들은 물가 타겟이 지금은 암묵적으로 2%,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2%.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는 물가가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랑 조금 다른데 서비스 물가까지 들어가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2%에 근접하 넘어가면 물가를 네. 올린다. 금리를 올린다. 네, 금리를 올린다가 지금까지의 연준의 룰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좀 많이 네, 그럼 2% 아래로 내려가면 네. 2%를 훨씬 하회하게 되면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뭐 이미 제로금리이거나 네. 아니면 물가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도 작년에는 뭐 보험성 금리이다 하면서 금리를 내리기도 했으니까 네. 투자를 하는 사람이건 일반적인 경제 주체건 뭐 이게 약간 뭐가 규칙이지? 우리는 어떤 지표를 보면서 연준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거지. 네. 거기에 약간 혼란이 올 만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싹 정립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 평균 목표 타겟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시장도 원하고 연준도 하겠다. 원한다기보다는 그걸 하지 않겠어라고 많이 관측이 되는 거고. 그게 뭔지도 이게, 좀 한번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연준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물가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비자 물가 2%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요 2%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금리를 올리고 낮아지면 금리를 내리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 요거를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보면 기준을 삼아서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 관리, 물가 목표 관리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2%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미국에서도. 네. 중요하죠. 네. 어디서나 2%는 중요한. 예, 제가 농담을 늦게 알아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약간 어그러지기도 했고 코로나처럼 경제를 한 번에 막 몇십 프로씩 확 날려버린다면 네. 이거에서 나중에 그럼 물가가 2% 넘게 올라갔을 경우에도 네. 경제는 제자리로 못 가는데 그럼 연준이 금리 올릴 거야? 라는 혼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표현들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영어가 사실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평균 목표 한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지만 뭐 한 3년 정도가 2%면 네. 그럼 여기에 앞에 1, 2년도에 확 낮아졌고 3년 차에 높다면 네. 평균을 해도 아직 2가 안 됐어 예. 라고 한다면 이 3년 차에도 사람들은 금리 내가 3년 평균 해보니까 아직 2% 가는 멀었어 네. 아직은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되게 이상하게 움직일 때 특히 위축 그러니까 경제가 아주 극심한 위축을 겪었을 때는 평균 목표 물가제를 하면 어떻겠어? 라고 아주 예전부터 버냉키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지난 1년 반 동안 막 해놓은 게 아니고요. 네. 여러 뭐 교수던 전 연준 위원들이건 이렇게 제안들을 했던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요거를 도입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평균 목표 관리제. 그걸 하자는 물가 목표 건, 관리제. 그렇죠. 그걸 하자는 건 이런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연준이 도대체 금리를 진짜 올릴까 안 올릴까에 대해서 시장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네. 연준이 언제쯤 올리고 언제는 안 올릴지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알려주자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물가 목표 관리제도 있고 물가 레벨 목표제도 있고 뭐 더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요 뭐 영어 단어만 하나씩 바뀐 것들이 좀 여러 개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예, 근데 뭐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결국은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물가가 만약에 좀 올라간다고 해도 경제가 정상 상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리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게 포인트가 있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는 약간 김색에 서프라이즈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뭐 오늘 밤 혹은 그 다음 9월 FOMC에서 나오는 이 물가에 대한 목표 관리제를 변경하는 이런 작업들은 내년 1분기 말부터 진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1% 이것도 높아진 거예요. 맞아요. 코로나 때는 막 전년 동월비 0.1 뭐 0 올라봤자 0.3 네. 근데 뭐 2% 너무 먼 일이죠. 지금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연준이 주로 보고 있는 지표도 채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도 물론 전월비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물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기업 실적도 전분기 대비도 중요하지만 전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지 안 좋게 나왔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은 물가가 낮지만 이게 내년이 되면은 기저 효과가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물가 수준, 그러니까 물가 지수 뭐 100일 이렇게 나오는 지수는 가만히 있어도 내년 4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2%를 그냥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유가까지 좀 오르거나 수요가 뭐 치료제 나오고 해서 살아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공급에 차질 생기면 또 어디 또 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물가 오를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런데 그래서 그냥 요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도 당장 내년 4월이면 한 두 분기 정도 남았네요. 네. 두세 분기. 예. 두세 분기 뒤면은 물가가 2% 위로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게 또 경제가 이제 좋아질 만한데 주식도 더 높은 곳에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이게 시장이 불안해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또 성장주는 타격을 받고 예 그런 상황이 오면 예 1년 뒤에도 경제는 사실은
막 제자리와는 아직 거리가 먼 상황까지밖에는 못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장 2분 두 개 분기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앞으로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제가 온전치 않은 상황이면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깎아먹은 게 더 심하다. 네. 더 많이 올라가도 평균하면 물가가 별로 높지 않다라는 네. 걸로 사실은 평균이나 지금이나 흑이 약간 말장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내년 봄, 내년 여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저금리를 할 거야, 저금리를 할 거야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그때쯤이면 느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가가 만약에 4월, 5월부터 높아진다. 그럼 4월에 갑자기 어 깜짝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네, 예. 이제 연초에 가보니까 물가가 올해는 좀 높아지겠네라고 하면 미리부터 반영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물가가 진짜 뭐 지금까지는 낮은데 계속 이렇게 저금리를 안심할 정도로 물가가 괜찮을까? 라는 질문들은 항상 많이 받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떤 분은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는 다 깨지고 각자 자기 나라에서 자급자족하는 시절로 돌아온다 하니 그조차도 이제 물가의 상승 원인이 될 것이다. 값싼 중국산 제품을 전 세계가 나눠 쓰는 시장은 이제 없다. 그것도 영향일 건데. 네, 그런 걱정들도 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물가 얘기를 막 길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아주 더디건 빠르건 이렇게 좋아지고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 그리고 위험 주가를 대표하는 위험 자산 가격이 최고치 미국 네, 같은 경우에 최고치에 예. 향하고 있는 저변에는 저금리가 굉장히 가장 강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가 2%면은 뭐 2%가 3%가 그렇게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요 2이냐 2.2냐가 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시장의 색깔까지는 아니어도 온도는 조금 바꿀 수 있게 하는 부분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연준도 그거 해줄게 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네. 이 잭슨홀에서 아니면 9월에? 아마 오늘을 정말로 우리가 뭐 평균 목표 금리 평균 목표 타겟팅을 평균 물가 타겟팅을 하겠다 네. 아니면 뭐 물가 레벨 타겟팅을 하겠다 이렇게 명문화를 할지 아니면 그냥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지 시니컬하게 마무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9월 네. FOMC에서는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때쯤이면 그거 하면 시장은 고마워 안심해 이런 반응도 있을까요? 아마 워낙 또 얘기가 많이 됐었던 터라 그렇구나라고 할 그렇겠죠. 사실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어디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얘기 있더군요. 직원들이 어떻게 담배 피다가 네. 이번에 보너스 나온대 묻지마 보너스 나온대 이런 루머가 퍼지면 네. 실제로는 그거 줄 생각 안 했더라도 주기는 줘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대 관리 같은 거겠죠. 꿀팁이네요. 어쨌든. 근데 글쎄요, 이제 뭐 연준의 정책에 대한 너무 디테일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 오가는 거 들여다보면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첫 번째는 경기가 안 좋은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연준도 알 텐데 그 물가가 잠깐 2% 오르는 게 이게 뭔가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급의 차질이라든지 혹은 전년 동기 대비 그 기저효과라든지 그것 때문인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래도 연준은 2% 닿았으니까 저 바보들이 오르는 거 아니야 금리? 라는 걱정이 과연 정말 들어서 연준아 이게 그냥 2% 딱 닿는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이 3년 동안 평균이라는 게 있어. 평균은 알지? 평균을 내서 2%가 넘어가면 그때 올리는 거야. 연준이 어린애도 아니고 그걸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줘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칭얼거림인가.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서로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련히 연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또 연준 입장에서는 원래 연준은 자기 카드 잘 안 보이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거는 연준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정말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면 올려요라는 말은 이게 아니면 안 올린다는 뜻인데 그럴 거면 그냥 왜 연준이 있어요? 그거 계산할 줄 아는 중학생이 해도 되는 걸.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그러면 너무 유동성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너무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죠. 이게 연준의 여지가 너무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금요 제가 이제 2008년 이후에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연준이 가장 그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너무 강력한 주연으로 떠올라서 거기에 네.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만큼 기대하는 것도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더 민감하게 된 것들도 있지만 금리가 낮아져서 이 단어 하나 사실 저도 막 오늘 되게 많이 버벅거렸는데 뭐 물가 레벨 타겟팅,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게 뭔가요? 네. 사실 그냥 뭐 그냥 계산 방법만 다른 거 뭐 추세 간다, 평균을 한다 이게 다 약간 산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5%다 라고 할 때는 뭐 10년물 국채 10년물이 6% 뭐 7% 가도 뭐 오케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게 지금은 기준금리는 0이고 10년물 금리는 0.6 몇이거든요. 6%에서 7%가 되는 거는 그만큼 성장을 했었을 테니까 감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 0%인데도 막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금리가 0.7인 것과 1인 거랑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건 과장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5%에서 10% 되는 그럼요. 거랑 이렇게 체감이 비슷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되게 물가 모르겠고 레벨 뭐 에버리지 그게 뭐 너무 이렇게 학자적인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그 아다르고 어다른 거에 따라서 금리가 워낙 절대 금리가 너무 네. 낮아져 있어서 여기서 한 코 올리고 하는 게 정말 시장이 너무 네. 너무 큰 충격을 주기 네. 때문에 네. 시장은 민망하긴 하지만 그런 약속도 받아두고 싶은 거다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연준이 지금 내일 그 잭슨 홀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연준이 그 FOMC가 끝나면 기자회견 하잖아요. 질문하면 뭐라 대답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저렇게 대답했다 막 또 잘했네 못했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는 종이 한 장만 나왔었어요. 저희 한국 금통위에서도 통화정책 발표문 통화정책 방향 발표문 통방문이라는 거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도 한 5달락 정도의 한 장. 그래서 그거 단어 하나 바뀌면은 그때도 그렇죠. 예. 뭐 회복에서 둔화가 된대 막 이게 무슨 의미냐. 그때 그래서 떠올려 보면은 그때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 네. 지금은 저금리에다가 경제는 여전히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아주 미묘한 그 저희 뉘앙스라고 하죠. 거기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됐어요. 아니면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두렵지 않아야 결국은 물가가 오른다. 연준은 물가 오르기를 기대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네. 그런데 이 정도 약속은 해줘야 시장이 계속 마음 푹 놓고 투자도 하고 하면서 물가가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하고. 오늘은 시간이 대충 마무리돼서 다음에 한번 여쭤볼까 싶긴 한데 다음번에 그것 좀 여쭙고 싶어요. 김효진 연구위원 아니면 여쭙 분이 없을 것 같아서. 금리가 지금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를 수 있을 거야라는 설명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연 한 2-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혹은 순이익이 그 정도 되는 기업이 예전에는 별로 큰 취급 못 받았지만 지금은 제로금리에서 3% 이익이 안정적으로 난다는 건 엄청난 가치야. 그 말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 그 밸류에이션은 팍팍 무너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만약 그 밸류에이션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라면 오케이 그 주가는 인정. 그러나 그러면 이제 0.5에서 금리가 1 올라가는 순간 그 기업은 반토막 나야 되는데 주가가 그 설명이라면 그래도 좋아? 라는 질문을 이제 스스로도 해야 되고 투자자들끼리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럼 그렇다면 금리는 못 올리거나 아니면 야 이 주가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나중에 이제 그 걱정이 좀 드는 거죠. 대답을 좀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예, 다음번 하실 때 그냥 고의를 좀 같이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자꾸 미국 이야기만 좀 드려서 그렇긴 한데요. 예. 미국이 대표적으로 저금리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지금 애플도 이제 시가총액 2조 원이 넘었는데. 뭐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한 시가총액 위에 한 10개건 5개건 100개건 그 이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네. 못 버는데 금리만 낮아져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면
금리 요만큼 오르면은 이거는 끝입니다. 라고 그렇게 막 과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돈을 벌더라고요. 더 많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예. 네. 아마존 같은 애들은 예전보다 더 벌고. 그렇죠. 더 벌긴 더 벌죠. 그래서 예. 이게 돈 버는 속도보다 주가가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수는 있지만 그쵸. 돈은 못 버는데 밸류에이션만 높아졌다면 이거는 금리만 막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전 같으면 투자 자금이 흘러가지 않았을 돈을 못 벌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 장기 전망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오른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뭐 매출이 얼마 늘었다, 영업이익이 이 와중에서도 뭐 얼마를 늘었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보면 아 돈을 벌기는 벌고, 예. 네. 근데 주가는 뭐 저금리기도 하니까 더 많이 올랐고, 그럼 금리가 오른다면 요만큼은 그렇죠.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자체가 방향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랑은 좀 분리해서.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주가 상승폭 중에 실적 향상에 의한 상승폭과 금리 하락에 의한 상승폭이 섞여 있을 텐데 네. 금리 하락에 대한 거는 양보할 수도 있을 네. 것 같다. 만약에 네. 금리가 변동하면. 그래서 이제 금리가 만약에 오를 때 상투적인 표현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 그렇죠. 누가 속옷 안 입고 수영했는지 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아. 세상에 한 번도 안 가본 금리에 우리가 다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참 다양한 일도 벌어지고 중앙은행도 당황스러울 것도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잭슨홀 이벤트든 혹은 금리 결정이든 이런저런 이벤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김효진 연구위원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가서 뭐 세미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좋으시다는 저는 학교 때 공부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실시간 채팅창에는 또 그런 반응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